안녕하세요. 스포츠 뉴스입니다. 메이저리거 추신수가 지난해 국내 야구에 입성하자마자 열악한 시설에 쓴소리를 했는데요. 소속팀 SSG가 40억을 투입해 메이저리그 수준으로 고쳐놓았습니다. 김태욱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다닥다닥 붙어있던 라커룸은 쾌적한 개인 공간이 됐고 낡은 체력 단련실은 보호 매트가 깔린 현대식 시설로 탈바꿈했습니다. 새로 꾸며진 SSG의 클럽하우스, 텍사스, 샌프란시스코 등 메이저리그 구단을 참고했습니다. 새 거라서 좋다는 얘기 아니고요. 좋아요. 메이저리그와 진짜 견줄 정도로 정말 좋고요. 바로 이곳이 추신수 선수의 자리입니다. 팬들에게 많은 선물을 받기 때문에 조금 더 넓은 공간이 필요했고요. 메이저리그에도 없는 목욕탕은 선수들이 가장 환영한 공간입니다. 탕을 한다 써서 야구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눌 수 있고 선수들도 서로 알아갈 수 있는 시간이 가진다면 전 그게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SSG 라커룸 공사에는 40억 원이 넘는 금액이 투입됐습니다. 지난해 국내 프로야구에 입성한 추신수가 쓴소리를 했던 게 기폭제가 됐습니다. 메이저리그랑 여기랑 이제 비교를 하면 끝도 없죠. 고등학생도 그 정도는 이제 미국에는 있는데. 열악한 시설로 특히 지탄을 받았던 잠실 라커룸도 이번에 산뜻하게 변신했습니다. 시설 개선이 선수들의 경기력 향상으로 이어져 팬들의 마음도 사로잡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채널A 뉴스 김태욱입니다.